굿모닝의 피플, 오늘 이 시간에도 부었다, 고드, 꽂혔다, 꽂았다. 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하늘로부터 나는 가난한 것을 받았고, 허약한 것을 받았고, 배울 수 없는 못 배운 것을 받았다고. 그렇지만 그 가난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졌고, 그 몸이 허약한 것 때문에 건강에 힘을 쓰고, 또 못 배운 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 삼아 배우는데 힘을 썼다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일컫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계시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너무 그 힘든 시기고, 그렇지만 이 21세기 이 타이밍에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제야말로 이제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. 부자들은 바로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때 그게 바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인 걸 딱 포착합니다. 우리가 위기나 시련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데도 재미있게도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. 저도 사실 스님이지만 스님이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스님이면서 너무 편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스님에서 끝나지 부처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시기에 이 자기한테 닥쳐올 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배수진을 치고 더 뒤에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. 그냥 쥐가 그냥 고양이라도 물어야 되는 거죠. 그 자기 안에 바깥의 힘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거대한 힘이 깨어납니다.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되고 부자 될 수 있는 시기예요. 우리가 호주에 보면 항상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없이 계속 꽃이 피어 있는 곳에서는 꿀벌이 꿀을 모으지 않는답니다. 겨울이 있어야, 말하자면은 그 꽃이 없는 겨울이 있을 때 꿀벌도 꿀을 모으는 거지. 자연의 이치는 결국은 어둠이 있을 때 밝음이 있고 우리가 음과 양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 부자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. 여러분 항상 그때 그 문제라면 항상 그 스타일의 세상이 펼쳐지면 답도 맨날 그 답인 거죠. 잘못 어떤 코드가 꽂히면 사람이 이상해져요.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이 시기에 그야말로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는 부처님의 법,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 이 진리의 법에 부다 코드에 연결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90% 이상 해피한 부자가 된 거죠. 이렇게 부자가 다 되고 나서 세상에 드러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, 이 부자라는 것은 여러분 씨앗을, 부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농사 접으면 알잖아요. 농사 질 때도 얼마나 농사 짓는 게,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, 이 부의 농사야 말로 우리가 눈물과 노력과 사랑과 지혜가 없이는 이것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. 여러분들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되고 집값이 올라서 부자 돼서, 그런 부자들은 조금 편리한 것 같지만 그 깊은 속내를 들어가면 부자 되는 방법의 고뇌나 그 노하우를 터득하지 못한 데서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,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뭔가 지혜로우면 그것도 또 빛이 날 수 있지만, 오히려 그 돈이 눈에 갑자기 보이게 되면 몸에 비계나 지방이 껴서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성인병에 걸리는 것도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되지만, 사실 이상하게 돈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부자들은 이 눈에
기름이 끼게 되면 그건 구제불능이랍니다. 우주를 움직이는 이 돈이 바로 피라 그랬잖아요. 우주의 피라고 했잖아요. 돈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도 튼튼하게 땀과 열정으로 다듬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이 밝고 우리가 굉장히 그 우정을 갖고 의리를 갖고 행복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종류랍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부자들을 존중합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동의 스님 또 기도하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I'm not afraid.